안녕하세요, 주감입니다. 네, 현재 한달 동안의 하락 조정과 약 2주간의 이 횡보장에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정신적으로 매우 지치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대한전선과 LS전선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대한전선 주가 흐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자, 이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대한전선의 단기적인 관점과 중기적인 관점, 그리고 목표가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영돈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꼭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영상 마지막에는 저와 함께 3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두 가지 이벤트 꼭 참여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랄게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대한전선 무혐의다 라는 마음에 자, 무혐의라고 한 번씩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대한전선 최근에 LS전선이 대한전선 측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자, 그동안 믿고 있었던 이 14,000원 지지 구간을 하락 이탄으로 현재 14,000원 이하인 13,580원에 장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기사 보시면 자, 명백한 범죄라고 이제 하나하나가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사 한번 보시면요. 자, LS 전선이 대한전선 기술 유출 혐의와 관련해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질타를 하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 자, 이에 따라서 우리 대한전선도 LS 전선의 주장은 억측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 자, 회사 측은 2009년대부터 해저 케이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2016년 기존 공장에서도 해상 폭력용 해저 케이블을 납품한 실적이 있다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LS 전선이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으로 대한전선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 것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LS 전선이 확실한 증거도 아직 확보되지 않은 채로 쟤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 있는 것 같아. 네, 이렇게 유출을 하면서 그냥 찔러본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대한전선 측에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걱정을 덜어내기 위해서 전화까지 했는데요. 전 영상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과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용돈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증명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바다라는 사이트입니다. 제 사비를 털어서 현재 충전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자, 최근에 어떤 종목을 들었냐면요. 자, 7월 23일에 8시 50분에 이제 장 시작 전에 발송을 해드렸어요. 자, 종목명은 셀리드, 매수가 1,800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5,000원 이상에서 자율매도하라고 하면서 자, 목표 수익률은 200% 이상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비중 좀 강하게 50% 잡아드렸는데요. 자, 이 종목을 추천하는 재료까지 같이 보내드렸고, 전체 전송수 보시면 이번에 저에게 문자 주신 분이 230명에 계셔서 230명 모두에게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셀리드에 대해서 한번 차트 간단하게 보시면요. 자, 이게 셀리드의 차트인데요. 자, 보시게 되시면 이 다이아몬드 제 주가임이 매수 타점이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시가 1,745원, 자, 고가는 2,285원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1,800원 이하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문자 받으셨으면 충분히 매수할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이날도 상한가를 갔었고, 그 다음 날인 24일에도 상한가를 가고 계속된 이갭 상승으로 자, 4거래일 만에 제가 말씀드렸던 매도가에 다다랐는데요. 자, 시가 4,565원, 고가는 5,010원으로 제가 얼마에 드렸죠? 네, 5,000원 이상에서 자율매도 하라고 드렸는데, 자, 만약에 5,000원 이 구간에 매도를 하셨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약200% 정도 수익을 안겨드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율매도니까 또 홀딩 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자, 홀딩 하셔서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셨다면 한 250%까지 수익을 안겨드렸는데, 이제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를 하셨다면 자, 20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고요. 만약에 500만 원을 투자를 하셨다면 1,00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네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최저점과 최고점, 이 귀신같이 이 최저점과 고점은 잡아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구독자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익을 안겨드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점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하루에 몇 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서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발굴하는 것에 대한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혹시나 나도 이러한 타점에 대해서 한번 문자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상단 위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4674-9671 하나로 추천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답장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용돈 전부 가져가셔서 주말에는 열심히 같이 하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대한전선 영상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현재 우리 대한전선 최근에 2950원을 터치를 하고 현재는 지금 주가의 눌림과 이 LS전선의 압수수색 이 악재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발목을 잡혀 있는 상태인데 아직 우리 대한전선 이 성장 가능성과 이 호재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기사 하나 보고 오시면요. 현재 우리 대한전선 미국에서 1900억 원 규모의 수주를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동부에서 19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장기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대한전선이 미국에서 수주한 프로젝트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 대한전선은 이번 수주를 포함해서 올해 미국에서만 약 5200억 원의 신규 수주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했던 기사죠. 대한전선 상반기 영업이익 662억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대한전선은 재무제표 기준 올 상반기 매출 1조 6529억 원, 영업이익 662억 원을 잠정 집계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3%, 영업이익은 59% 반 이상의 증가를 했는데요. 이번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연결 반기 실적을 측정하기 시작한 지난 2010년 이후 최저 실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호 실적은 고수익 제품 위주의 신규 수주가 이끌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대한전선은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초고압 전력망과 같은 고수익 제품 수주에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 관계자는 글로벌 전력망 호황기를 맞아 지속적으로 호 실적을 내고 있다면서 고부가 가치의 제품의 수주를 확대하고 해저 케이블 등 전략 제품의 수주를 통해 기업 가치를 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대한전선 굉장히 많은 호재와 이슈가 있죠. 지금 현재 이 발목에 붙잡혀서 이 구간에 있지만 대한전선 지금 현재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이런 횡보장, 이런 하락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손절을 쳐야 되는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구간 절대 매도 금지입니다. 매도할 구간 아니고요. 만약에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이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당가를 낮추셔서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는지 혹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수를 했다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얼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되게 변동성 있고 헷갈리고 자신의 매매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이 분명한 기준이 없으셔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대응 전략 자료 만들어놨습니다. 옆에 보시면 각 사항별로 대처법과 마지막에는 최종 목표가까지 정리해드렸는데요. 이 대응 전략 자료 가져가셔서 대응하신다면 손실을 수익으로, 수익 중요시라면 더 큰 수익으로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네, 상단 위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4674-967 하나로 우리 대한전선 무혐의다 라는 의미에서 무혐의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대응 전략 자료 뿐만 아니라 대한전선의 추후에 있을 이 정보와 전망 그리고 이슈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당연히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린 것만큼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따봉, 네, 따봉 한 번씩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에 오는 문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이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미처 못 보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웬만하면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답장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답장이 없으시면 다시 한번 문자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장 드릴게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제 문자가 이 스팸으로 간주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문자 언제 와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문자가 안 오시면 다른 번호로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그 전에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입장 요청만 하시고 문자로 닉네임이나 이름을 말을 안 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올 때 이름과 닉네임을 대조를 해서 아 이분이 오셨구나 하고 확인을 하고 그룹에 추가를 눌렀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요. 방에 들어와서 제 정보만 쏙 빼가는 이런 답답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꼭 입장 신청과 함께 닉네임과 이름을
문자를 주셔야 제가 확인하고 입장 신청 받아드립니다. 최근에도 한 50명 정도 제가 물갈이를 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또 이분들 문자 안 주시면 다 이제 무시를 누를 거니까 꼭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입장하시면 이런 식으로 각 종목별로 또 대응 전략자료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벤트가 어떤 거냐면요. 네, 저 주가미와 함께하는 3억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자, 구독자 전용 이벤트인 것만큼 모든 건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 구독이랑 좋아요는 반드시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한 분 한 분 제 자산처럼 맞춤 자산 매분 전략도 제공해드리고요. 확실하게 집중할 수 있게 선착순으로 200명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이 두 번째 프로젝트 진행 중인데 제가 첫 번째 진행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제가 한 분 한 분 집중해드리기가 어려워서 이번에는 제가 정말 집중해서 케어해드리기 위해 첫 번째 프로젝트는 실력 좋은 전문가님한테 맡겨드리고요. 자,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주주 여러분, 3억이라고 하면 큰 금액 같이 보이지만 저와 함께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금액입니다. 네, 3억이라고 시드머니 거액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자, 충분히 소액으로도 가능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이 모든 프로젝트는 텔레그램방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텔레그램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네, 아마 여러분들은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제 영상을 보실 텐데요. 그래서 컴퓨터로 보셨을 때는 영상 아래에 나오는 텔레그램 링크가 나와 있을 거고요.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은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 아래에 링크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 링크를 누르시면 자 이러한 화면이 뜰 겁니다. 네, 주식감별사 주가미의 구독자 소통방 2기입니다. 1기 때 이제 만 명 이상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셨는데 제가 한 분 한 분 도움을 드리려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실력 좋은 전문가님한테 1기 방을 맡겨드리고요. 이번에 새로 2기 방을 이제 오픈했는데요. 아무튼 이 조인 채널 버튼을 누르시면 저한테 이렇게 입장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확인한 다음에 그룹에 추가 버튼 눌러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하게 되는 구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와 주셨으면 다 끝났습니다. 입장 버튼 누르신 다음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누가 들어왔는지 파악이 되기 때문에요. 네, 제 개인 번호 010-4674-9671로 네, 텔레그램 닉네임이랑 입장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확인을 하고 입장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자, 혹시나 자, 이런 절차가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은 그냥 이 번호로 텔레그램 방 입장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쉽게 들어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게 되면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엑셀 파일 그리고 텔레그램을 띄워놨는데요. 이 엑셀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진행했던 종목들을 쭉 정리해놓은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률까지 모두 다 나와 있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네,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손절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웬만하면 자, 모든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종목들을 정말로 진행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파일 보시면 에머리지라는 종목을 1049원에 매수했고요. 그리고 1092원에 매도를 해서 수익률은 4.1%라고 기록을 해놨죠. 자, 보시면 텔레그램에도 에머리지 매수가 1049원 이하에서 기존 30% 매수가 드렸고요. 그 아래에도 보시면 에머리지 매도가 1092원 전량 매도 하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손절한 종목도 드렸었는데요. 사실 알체라라는 종목을 빠르게 먼저 손절을 하고 에머리지로 바로 멘징을 해서 사실상 손실은 아니긴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이 파일에 보시면요. 네, 알체라 2275원 이하에서 비중 10% 스캘핑으로 빠르게 진입해보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래에 바로 알체라 추가 매수 하고 2170원 이하 비중 10% 해서 분할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체라는 3차 매수까지 진행해서 비중 30%로 가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가격 깨지면 손절도 각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추가 매수 알체라 2100원 이하에서 비중 10%로 마무리로 하면서 평당가는 2160원일 겁니다. 일단 원하는 가격대와 비중은 확보됐네요 라고 하면서 평당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에머리지 바로 매수 들어가서 멘징을 시작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알체라. 자, 2,100원 이상의 비중 전량하고 빠르게 손절하고 MRG로 면쟁해 볼게요 하면서 자, MRG로 수익 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수익률 가장 높은 거 한번 봐볼까요? 보시면은 HD 현대말리 솔루션 매수가 114,300원, 매도가 195,000원 해서 수익률 총 70.6% 달성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5월 7일 상장 전날에 내일 상장하는 날이죠. 내일 시초에 대응 잡아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시초에 바쁘겠네요. 라고 하면서 다음날 이제 장 시작을 하고 현대마린 솔루션 일단 관망 유지해주세요. 하고 장 시작하고 1분 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종목명 HD 현대마린 솔루션 매수가 114,300원 이하에서 네, 장 시작한 지 9시 18분 네, 18분 만에 매수가 113,000원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른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중간에 사실은 단타 기준으로는 현재 가격에서 익지를 해도 괜찮지만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 포지션 유지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원래 단타 기준으로 그날그날 매수 매도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더 기다려 봤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HD 현대마린 솔루션 매도가 195,000원 이상으로 매도가 드렸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지만 포트 비중 조절 및 현금 확보를 위해서 일단 안전하게 익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드렸던 모든 타점과 수익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텔레그램 소통방에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이 밖에도 이 위에 있는 종목들도 다 방에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입장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단타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익 종목으로도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 다 모두 텔레그램 방에서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저 주가하며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수익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자, 입장 신청 후에 010-4674-9671 제 개인 번호로 텔레그램 닉네임 혹은 자, 이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입장시켜 드릴 거고요. 입장하고 나선 저와 함께 수익을 쌓아가시면 되겠습니다.